야, 어딜 그렇게 봐? 응? 쳐다보는 거야. 쟤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니까요? 네, 계속 쳐다보는 거야. 이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나를 존중한다고 말해. 너가 나보다 힘이 약함을 내가 대장님을 다시 증명해봐. 하하, 하하, 너희야. 잠깐 있어보세요. 네. 네. 아니 지금 다 이 집안이 씨바기는 좀 돼 있어요. 일단 상황 자체가 지금. 예? 잠깐 갔다 왔는데 말 안 해? 야. 말 안 해? 말 안 해? 안 해? 안 해? 안타깝게도 얘는 그 밑에 서열의 개의 모습을 잘 하지도 못해. 미안해요. 이것도 잘 해보, 하지 못해요.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가끔씩 얘가 탁 소리만 나도 저기서 달려와서 이렇게 보죠. 너 뭐 했어? 아, 네. 감, 저희가 감시한다고 맨날 표현을 하는데. 보호자님들한테 그러죠? 네. 사실 얘가 하고 있던 것들이. 여기서 뭐 하고 있으면 다다다닥 와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한 거거든요. 네네네. 왜 그 승질 부린 사람 갖고 이렇게 고생을 하냐. 지금도 프리지죠? 밀린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굳었어요. 발 떤다. 요거를 풀어주지 않아요. 이때 괜찮냐고 그러고 마음을 도닥여주고 예뻐해주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언제까지? 그 결핍의 끝까지. 그 바닥까지 추락하게.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꺽꺽거리면서 울면서 정말 안 그럴게. 이제 살려만 주세요. 여기서는 때려서 살려만 달라는 게 아니라 이 무거운 분위기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 훈련을 지금 보호자 두 분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방금 한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영상 봤어요. 밖에 나갔을 때는 착하더라고요. 문제는 친해지고 나서요. 친해지고 나면,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 또 이게 나올 거예요. 그때. 그리고 약한 애들한테 위협적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큰 애들한테는 절대 못하고요. 응, 맞아. 약한 애들한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는 아기가 배밀이 하기 시작할 때, 네.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딱 얘가 들어보면 찝고 나 찝는다고만 하는데 요건 눈사람 같아요. 계속 커지거든요.
굴러만 가면 세 살만 넘어가면 물고 털게 돼요. 아하. 그 정도면. 왜? 근데 이걸 나쁜 거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냥 생태인 거예요. 생존이 가장 중요한 친구예요. 그리고 생존의 수단으로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순간순간 쑥쑥 올라오고 어디서 칼이 들어올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에 위험이 있어요. 공격적인 애들 얘기할 때 이 그릭 요거트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애기 피부라고 생각하시고 찌르면 예쁜 아기의 얼굴에 살이 요만큼 떨어질 거예요. 예쁜 아기의 얼굴에 살이 요만큼 떨어질 거예요. 제가 그릭 요거트하고 똑같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금 요걸 이렇게 해보니까요. 아기 피부가 더 연한 것 같아요. 이것보다요. 절대적으로 물림성은 있으면 안 되지. 이제 방송 나오면 저 아들 쪽 어머니 아버지들이 보시게 되면 좀 심각. 손자가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아직 아기 없다면 열심히 해봅시다라고 할 텐데. 이제 곧 태어나잖아요. 곧 태어날 상태에서 이런 친구라면 전 못 키우게 하죠. 네. 전 못 키우게 하죠. 같이 살 수 없다는 말이 되게 슬펐어요,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그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아이고, 예뻐. 평생을 생각하고 데리고 왔는데 그게 안 되면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가자. 강아지들이 애기 지켜주고 뭐 이런 걸 같이 놀아주고 옆에 있어주는 게 소원이죠, 사실, 그런 모습들은. 레오 없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분명히 출산 한 달 전에는 여기 없어야 됩니다. 우리 보호자님이 아이를 키우는데 또한 두려움과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만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